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또 마비노기 얼리얼 엔진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터니티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먼저 얼리얼 영상입니다. 지난번 판타지 파티 쇼케이스 때도 나왔는데 볼 때마다 감탄이긴 해요. 완전 다른 게임이 된 것 같거든요. 이게 게임 엔진만으로 만든 영상인 걸까요? 와, 그래. 이게 게임 홍보 영상이지. 이건 좀... 여튼 개발진분들께서 여러가지 근황을 써주셨는데요. 먼저 맵 관련 소식입니다. 마비노기의 플레이온의 엔진은 자체 확장자를 가지고 있어서 확장자를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빠르게 2를 만든 덕분에 지역들을 이식하는 작업은 순조로웠다는데요. 예시 사진들에는 티르코네, 바노르, 그리고 테일드윈 등의 모습도 보입니다. 일부만 가져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모든 지역을 빠르게 이식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밖에 이동할 수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설정한다든지 플레이오네에서는 표현할 수 없던 디테일한 재질들을 새로 세팅해주는 작업들, 그리고 아예 새로 리뉴얼해서 만드는 작업들도 진행했다고 한대요. 이야, 덤바튼 입구가 바뀌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특히나 티르코니아 이미지가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의상과 헤어입니다. 확실히 맵과는 다르게 가져오는데 조금 작업이 소요됐다고 한대요. 마비노기에 쌓여있는 옷들만 해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럴만도 해요. 뼈대 및 와이어를 추가로 구축하고 손발 피부들도 교체해야 했다고 하네요. 와, 손가락 발가락 진짜 이쁘네요. 모델링과 리깅 작업을 이렇게 거치면 이런 식으로 찰랑거리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식 공정인 단순한 것들은 자동화 툴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이식했다고 합니다. 자동화 툴을 만들어? 일 잘하시는데? 시연 영상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의상만 다 흔들리는 모습, 머리가 찰랑거리는 모습 등이 보입니다. 무엇보다 마비노기의 본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렇게 이식하는 게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다음은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입니다. 아침 햇살, 정오, 노을 해질녘, 밤하늘 등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시면 그림자 자체가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게 보이네요. 티르코네일 은행 모습도 시간에 따라서 사물 중심으로 그림자가 360도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얼리얼에는 루멘이라는 신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빛의 표현을 간접광을 비롯해서 반사 표현에서도 실시간으로 빛에 반응하는 얼리얼5의 새로운 조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색온도도 붉게 변하거나 푸르스름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너무 멋있네요. 다른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랄만한 업데이트인데 볼륨메트릭 클라우드를 통해서 구름을 표현했다고 하는데 영상 한번 보실까요? 우와, 진짜 보고 이거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우리가 겪을 마비노기? 그리고 시간에 따른 티르코니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내가 알던 티르코니일이 맞나 싶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멋있지 않나요? 저는 특히 밤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반딧불이까지 있어요. 그 외에도 비 왔을 때의 모습도 보여지는데요. 질감이 진짜 리얼 그 자체네요. 전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아, 2-3년 뒤에는 컴퓨터 새로 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티르코네일의 연못을 보여줬는데 빗물이 떨어져서 연못에서 퍼지는 모습까지 구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염색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비노기는 역시 염색 원조 맛집 게임이다 보니 염색 색상만 4만 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걸 팔레트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웃긴 게 개발자분이 어떻게 팔레트를 구현해야 할지 도저히 안 돼가지고 AI한테 물어봤다고 하는데 4만 개 팔레트 이게 맞냐? 여튼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기존 팔레트를 사용하되 확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확대에서도 업스케일링, 한마디로 화질을 고화질 그래픽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깨지지 않고 팔레트를 확대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캐릭터 톤 보정도 이야기해줬는데요. 기존 플레이온의 캐릭터를 얼리얼로 옮겨오면 톤이 달라져서 이걸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그 이상으로 세세한 걸 처리해야 하는 게 되게 힘든 작업이네요. 그 다음으로는 개발팀 일화도 웹툰으로 재밌게 그려주셨는데 야래야래 못 말리네 아가씨. 이거 민디렉터님 허락 맡은 거 맞죠? 그리고 새로운 염색 시스템도 선보였는데요. 왼쪽에는 아이템 UI 창이 편하게 뜨고 아이템을 선택하면 우측에 염색 창이 뜨는데 이 염색 창 상당히 편하고 디테일하게 바뀌었습니다. 먼저 파트별로 나눠져 있고 천 금속 가죽 실크가 합쳐져 있네요. RGB 검색칸도 있고 기존 염색 오점 팟을 이렇게 나타나도록 했네요. 그리고 염색도 수량 체크도 나오고요. 개발일지를 보면 장비뿐 아니라 보유 중인 모든 아이템을 모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얼리얼에서는 가발 아이템만 혹은 신발 아이템만 선택해서 정렬하는 등 다양한 필터 기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마이갓! 물론 염색 시스템은 기존과 동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염색 결과 창이 굉장히 이쁘고 깔끔 간소하게 바뀌었는데 어떤 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나오네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 가죽 금속 등이 팔레트 하나로 묶였기 때문에 기존 금속 염색 앰플이나
지정 금속 염색 앰플은 애매해져 버리게 되어서 이걸 다른 사용처로 아이템을 변경하게 된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배까지 확대가 가능하며 화질이 전혀 깨지지 않는 모습이 보이네요. 염색도 미리 보기가 매우 보기 편하게 되었네요. 즐겨찾기랑 지정 색상 인치 시스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염색 대상 제외 시스템도 나왔는데 한 칸 제거할 때 200만 골드? 네 칸 제거하면 800만 골드인데? 요건 뭐 나오면 바뀌지 않을까요? 너무 비싼데? 그리고 얼리얼에서는 재미있는 요소도 두 가지 추가되는 쪽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염색존과 마네킹존입니다. 염색존은 바깥, 실내, 다양한 시간대의 자연광을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크로마키존도 나온다고 합니다. 마네킹은 미리 세팅된 마네킹을 활용해서 다른 종족, 성별, 아이템도 자유롭게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염색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친절하게 예시까지 들어줬는데 지인한테 아이템을 지향색 맞춰 선물할 때 미리 사전에 마네킹한테 입히고 염색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우 매우 편해지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비노기 얼리얼 소식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매번 들을 때마다 기분 좋았지만 특히나 염색과 맵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서 더 신기했습니다. 정말 볼 때마다 다시 한번 뽕 차오르네요. 얼리얼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한 번씩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